영국에서 어떤 신문사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을 공모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트레인을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 뭐가 정답이었을까요? 네? 여기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예, 친한 친구와 가는 게 제일 빠르대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성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어떤 길이 제일 빠를까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 뭐 박수 치셔도 돼요. 예. 오늘 박수 치신 분들은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예뻐지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물물 교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자칠판도 처음 써봐가지고 촌놈이라 미국에서 촌놈이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물물 교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폐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됐든지 간에 물물 교환이든 화폐든 가장 문제가 뭐였을까요? 욕심.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걸 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물물교환할 때는 누가 제일 왕이 제일 뭐라고 그러지? 제일 잘 나갔을까요? 힘센 놈이. 힘센 놈이 제일 잘 나갔는데 옆에 사람을 걸 뺏어고 또 옆에 동네 것도 뺏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더 커져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은 쳐들어가서 내가 이기면은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뭐가 되죠? 종이 됩니다. 종. 그래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예. 전쟁을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안 하지만 무슨 전쟁을 하고 있죠? 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을 하면은 죽고 죽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관계가 생겨날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생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1996년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하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1996년 그러다가 알콩달콩 열심히 살다가 2000년 9월 4일날 큰딸을 낳습니다. 큰딸을 낳고도 저랑 와이프랑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운전밖에 할 수 없었고 저희 와이프는 네일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2004년 어느 날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기를 가졌대요. 또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둘을 맡기고 자기가 일을 돈을 벌어와서 아기 둘 맡긴 값이나 돈 벌어오는 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둘째를 낳으면은 집에 있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금방 생각하면은 맞죠? 예. 네. 벌어온 돈이나 둘 맡기는 값이나 똑같으니까 자기는 집에서 애를 보겠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귀가 얇거든요. 굉장히 순진해요. 보기와 달리.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바로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제 수입은 하루에 일당 100불이 제 목표였어요. 일당 100불. 그러니까 2004년도 당시에 일당 100불이면 여기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가 제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못 벌었다.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100불을 못 버는데 저희 와이프는 항상 나가면은 100불에서 200불 사이를 벌어왔어요. 그 돈을 벌어와서 아기를 둘을 맡기는 값을 다 준대요. 제가 그거를 계산을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서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겠네라고 승낙을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랑 큰딸이랑 저희 와이프랑 셋이 살다가 저희 와이프가 애를 낳으면 몇 시 되죠? 4시 돼요. 그럼 저희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수입은 3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일을 해도 쉽지 않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2005년 1월 16일 날 둘째를 납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제가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운전밖에 없었어요. 저는 전문직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국에 살지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 때우는 일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돈을 더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벌려면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밖에 안 돼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일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또 얘기를 해요. 또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 둘이 커가지고 이제 갓난 애기들을 맡기는 데 말고 조금 커서 맡기는 데는 좀 싸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 와이프가 또 일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와이프가 빨리 나가서 돈 벌어오기를 기대하는 남편이 잘난 남편이에요, 못난 남편이에요. 예,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빨리 와이프가 나가서 돈 벌어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거 반대로 갔어요. 또 셋째를 가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셋째를 또 가셨대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제가 딸이잖아요. 그래서 셋째도 딸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제발 딸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들 기피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딸을 좋아서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투베드룸 원베스룸, 그러니까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아들이 나와버리면은 큰일 나요. 3베드룸으로 방 세 개짜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딸이 나오면은 한 방에 그냥 몰아 넣어놓고 살면 되는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오빠, 좋은 소식이 있대. 뭘 상상하세요? 지금 이제 셋째를 가졌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럽니다. 집을 살 수 있대요. 아니, 우리 형편에 무슨 집을 사? 제가 옛날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는데 23년 동안 영주권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이 살았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불법 체류자였어요. 2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처절하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무슨 집을 사?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대요. 지금 영주권이 있는가 없는가도 안 보고요, 수입이 얼마냐도 안 본대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래요. 사실 저희는 월세를 살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이때 당시 저희가 냈던 월세가 약 1,500불 정도. 그러면 여기 돈으로 한 200만 원이 월세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달 내는데 매년 이게 또 올라가요. 월세는 아무리 내가 오래 살면서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집에 몇 퍼센트가 저희 집이 될까요? 0%. 1%도 저희 집이 안 돼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으면 집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고정이자율이에요. 30년 고정이자율. 그래서 일단 사면은 그 은행 융자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양을 내가 갚아내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영끌해서 사잖아요. 저는 영끌해서 갚아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집은 내 집이 된다 안 된다? 내 집이 된다. 그리고 이자율이 낮아질 때 재융자를 하면요, 매달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월세보다 낫잖아요. 일단은 월세보다 내가 내야 되는, 매달 내야 되는 그 양은 많아지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그럼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고 11월 28일 날 셋째를 납니다. 2006년 11월 달에 집을 사고 11월 달에 이사 들어가서 셋째를 낳아요. 근데 이 집을 샀던 게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집을 사서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줘서 일어난 사건이 뭐다?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미국발 뭐 금융위기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을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막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갚다가 못 갚으니까 파산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뚝뚝뚝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뚝뚝 떨어졌는데 제 수입도 떨어지는 거예요. 제 수입도 떨어지니까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턱걸이로 겨우겨우 영끌을 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 은행 융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또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를 할까요, 맨날? 저는 맨날 나가서 일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또 전화하는데 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리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놀란 것처럼 저도 정말 놀랐어요. 얼만큼 놀랐냐면은 하늘이 까맣다,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문학적인 표현인 줄로만 알았던 제가 그때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넘어지면서 이 왼쪽 발목을 삐어가지고 지금도 시큰거려요. 아니 남의 고통을 이렇게 즐거워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딴 데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 말을 듣고 저는 절대 안 돼. 아니 어떻게 임신됐는지 모르겠지만 난 날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도 이 융자를 갚느라고 저는 지금 아침에 나가서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도 이게 지금 갚냐 못 갚냐 그걸 매월 10원 여기로 말하면 10원짜리 한 장까지 세가면서 살고 있는데 또 하나를 더 난다? 말도 안 돼. 저희 와이프 집안은요 3대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도 동의를 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장모님도 동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예약을 합니다. 안 낳게 해주라고. 어떤 사람은 그 전관 수술했냐고. 아니에요. 이미 임신이 된 걸 안 낳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예약을 한다고 해놓고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저는 그때부터는 제 영혼이 나가버렸어요. 영혼이 나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죠. 여기서 종 여러분들 해방되셨나요? 엊그제 3.1절이었는데 3.1절날 우리 만세 불렀다잖아요. 1919년에 왜 그랬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돈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었어요. 종이에요. 돈이 없으니까요 내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돈이 전부인 삶이 돼요. 모든 매사가 돈. 그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야? 뭐 한다면 돈 드는 거 아니야? 돈 얼마 들어? 모든 게 돈으로 연결됐어요. 돈. 정말 2008년도에 임신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도저히 못 난다고 결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성이 들린 건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들리냐면요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기는 분위기가 이상하네. 딴 데는 숙연해지는데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눈으로 제 머릿속으로는 너무 계산이 뻔해요. 지금도 빠듯한데 영주권도 없는데 정부로부터 아무 혜택도 못 받는데 우리가 두 주먹으로 미국에 저랑 저희 와이프랑 둘만 살거든요. 모든 저희 일가 친척들은 다 한국에 사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말씀 복종했으니까 누가 돈다발이라도 좀 갖다 주려나? 좀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려나? 근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더더욱 망해져서 2009년 1월 9일 날 넷째를 낳아요. 2009년 1월 9일 날 낳고 2009년 1월 말일 날 집을 날립니다. 막내가 이제 20일 됐어요. 그리고 세 개가 더 있어요. 세 명이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임시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두 달을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두 달을 사는데 이삿짐을 하나도 풀지를 못해요. 이삿짐도 누가 쌌을까요? 저희 와이프가 쌌어요. 저희 와이프가 아기 가지고 뱃속에 가지면서도 일을 이삿짐을 싸고 또 낳고도 이삿짐을 쌌고, 저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혼자 벌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보통 미국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육아휴직 내고 뭐 그런 거, 저는 그거는 완전히 딴 나라 얘기예요. 저는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일용직. 하루라도 아파서 쉬면은 그만큼 수입이 떨어지고 저는 큰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애를 챙겨야 되고, 2009년 1월 말일 날 집을 날리고 이사를 나와서 임시장소에서 박스를 열어가면서 우유병, 기저귀, 뭐 또 분유 이런 걸 찾아가면서 살았어요, 두 달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두 달 후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또 들어갑니다. 이사를 들어가서 사는데 그 제가 살던 삶이 정신 나간 삶이에요. 그러니까 좀비, 희망이 없이 사니까 살아있는 삶이 아니고 그냥 죽은 삶이에요.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제가 왜 사는 건지 아무 이유를 모르고 사는데, 제가 그때 당시 세탁소에서 배달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배달일을 하면 돈 얼마를 벌까요, 과연? 세탁소에서 배달을 해가지고 애들 넷, 와이프랑 저랑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과연 계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요. 정말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삶에서 제가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을 때 2010년에 5월 달에 뭘 만났을까요?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애터미를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때 당시 다른 다단계를 하고 있었어요. 왜 다른 다단계를 했냐? 여러분,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갖고 있죠? 잡을 갖고 있어요. 잡. 잡이 뭐죠? 직장. 직장 다니는 걸 미국에서는 잡이라고 그래요. 잡. 잡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just over broke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브로크가 뭐예요? 집질 때 싸는 그 브로크 말고, 뭐 깬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브로크는 파산이란 뜻이에요. 파산. 직장 일을 아무리 해도 파산은 안 되지만은 결코 부자는 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농담이에요. Job just over broke 하면서, 너가 남의 밑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부자 될 수 있냐?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저는 돈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단계만 가면은, 다단계만 가면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가입비, 월간 유지, 그 다음에 연회비, 그 다음에 저희 미국 같은 경우는요, 웹사이트 피도 있어요. 이런 것만 조금만 내면은 네 사업을 할 수 있대. 자, 조그만 헤어살롱 하나 차리려면 1억이면 될까요? 요즘에 1억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1억이 있을까요? 1억이 아니라 천만 원이라 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반 가입비, 일반 이런 비즈니스 할 수 있었을까요? 조그만 헤어살롱 하나 차려도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죠. 거기서는 월간 유지라고 그래요. 다단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세금 같은 거 막 날라오죠. 연회비.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다단계에서 가입비 당연한 거예요. 월간 유지 당연한 거예요. 연회비 당연한 거예요. 웹사이트 당연했었어요. 자, 저희 회사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억이 들었어요. 100억 드는데, 100억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든다면 여러분들 돈이 얼마 들까요? 뭐 수백억이 들어가도 아마존 같은 거 못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쓸 수 있게 해주겠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미국에서는 말만 되면 다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 가입비 당연하고, 월간 유지 당연하고, 연회비 당연하고, 웹사이트 당연하대요. 당연한 걸 저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다단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스폰서 사장님인 댁에 딱 놀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때 당시 어떤 아줌마가, 지금은 김분수 크라운 마스터님이 남자 둘을 눕혀놓고 막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무슨 다단계가 왔어. 저는요 다단계를 두 개 이상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때 당시 그 다단계 통신 다단계였거든요. 그거 외에는 물건 파는 다단계는 정말 옛날 구시대적 그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저도 해봤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거. 또 시작이네. 그러고 저는 말았어요. 근데 저보고도 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도 막 해주는데 저 피부 좋나요 안 좋나요? 저 원래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를 막 해주고 나더니 너무 좋아졌대. 솔직히 저는 정말 이 애터미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그때 당시 아줌마 지금의 김분수 크라운 마스터님이 저희 회장님이 오니까 한번 세미나 한번 와달래. 막 저희 이제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오셨을 때 많은 초대를 했는데 몇 명이 갔을까요? 딱 한 명 갔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제가 갔어요. 박수 칠 타이밍이 아닌데? 왜 갔냐면요, 저는 아직도 애터미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분을 내 다단계로 끌어들일까, 그 차원에서 따라가 준 거예요. 따라가 줘서 저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저분을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무려 4시간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제가 4시간 동안 일념 그 저분을 내 밑으로 가입시킬 그 한 생각만 했을까요? 아니면 들었을까요? 듣다 보니까요, 4시간을 듣고 나니까 제가 혼동이 와버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저분을 어떻게 내 밑으로, 가슴속에서는 야 이거 해야 될 것 같다 야. 왜냐하면 회장님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점점 저는 처음에 삐딱하게 듣다가 저분 4시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 속에서는 이제 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 가슴 속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가슴 속에서는 막 해라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장님 4시간 강의 끝나고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마케팅 플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님한테 물어보래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한테 제가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입비가 없다니까 가입을 했죠. 가입을 하고 나서 여쭤봤어요. 그럼 마케팅 플랜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아줌마가, 지금은 김분수 크라운 마스터님이, 저 그런 거 설명할지 모른대. 그래서 저는 혼동이 왔어요. 그렇지만은 4시간을 듣고 나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0년 5월부터 제가 이제 애터미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딱 포인트가 세 개 있어요. 이게 뭐죠? 대한민국 가수 이름 중에서 이게 있나요 혹시? 싸이가 있나요? 첫 번째는 프로덕이에요. 제품. 제품, 우리 제품 하면 항상 뭐라고 하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라고 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네시스를 소나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사실래요? 여러분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미 제네시스랑 퀄리티를 알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소나타라는 프라이스도 알아요. 가격을. 그런데 제네시스를 소나타의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죠. 근데도 안 산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여튼 바보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네시스를 소나타 가격에 팔 수 있는 판권을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죠. 근데 그 판권을 드렸는데도 성공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바보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저희 애터미 제품이 그거예요. 자, 근데 왜 애터미 제품이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 마치 제네시스를 소나타 가격에 판다고 하는데 왜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잘 안 팔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쓰라고 해도 잘 쓰던가요? 그래? 애터미에 한번 써볼게 줘봐 순순히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제네시스를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으니까 그거를 소나타 가격에 준다 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네시스를 본 적도 없고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타보게 해줘야 돼. 한번 타봐. 딱 타면 어떻게 돼요? 우와 좋네. 근데 딱 거기다 대고 소나타 가격에 살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이 판권을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출액의 35%를 우리끼리 나눠갖자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 앱스를 구할 때 앱스를 프라이스예요. 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애터미의 가격표를 보면요, 약 45%에서 47%가 원가예요. 원가. 그리고 35%가 뭐죠? 수당으로 줘요. 제품가스의 35%가 수당이에요. 나머지 20%, 18%에서 20% 정도가 운영비예요. 그러면은 일반 유통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유통은 약 50%가 뭐냐면요, 유통비예요. 유통비. 그러니까 TV홈쇼핑은 TV홈쇼핑 수수료가 한 50% 되고요. 일반 뭐 명품 이런 거 백화점 수수료, 광고비, 뭐 샘플비, 뭐 이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게 50%예요. 10%가 뭘까요? 원가예요. 이 사람들 40%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이면 어떤 제품이 더 좋을까요? 애터미 제품이 더 좋아요. 얘네들이 가격을 두 배, 세 배 늘려서 원가 비율을 10%, 20%, 30%를 올려도 우리 것보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제네시스를 소나타 가게에 파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앱솔루트 퀄리티, 앱솔루트 프라이스를 만난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행운이다, 아니다? 행운이다. 이 자리에 그 제네시스를 소나타에게 팔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려고 데려오신 여러분 스폰서님한테 땡큐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S가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 우리 경제 구조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캐피탈리즘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캐피탈리즘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캐피탈리즘이 정말 좋나요?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캐피탈리즘 안에는 99%가 1%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대기업에서 일하면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 본인이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대기업이 부자가 될까요? 대기업이 부자가 돼요. 열심히 대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대기업은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월급을 가지고 또 누구한테 쓸까요? 대기업 물건 사는데 그 돈을 다 써요. 여러분들은 이 캐피탈리즘 안에서는 부품에 불과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99% 안에 속해 있는 한은 부품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절대 부자가 안 된다고 그래요. 뭐다? 잡을 갖는 한은 부자가 안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커뮤니즘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공유. 그러면은 공유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다 평등하게 좋은 것 같은데 다 평등하게 가난하게 돼버리는 게 이 커뮤니즘이에요. 근데 애터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뭐죠? 매스탈리즘, 대중자본주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잉 파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구매력, 구매력을 가지고 대기업이 부자가 됐었어요. 근데 그 구매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나눠먹자. 그게 매스탈리즘이에요. 저는 이 매스탈리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이게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현해낸 저희 회장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 수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만들어낸 이 제품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자유.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평등이 있고, 나머지가 뭐죠? 파괴가 있어요. 자, 자유를 중요시한 사람들은 캐피탈리즘이 됐습니다. 평등을 중요시한 사람은 커뮤니즘이 됐어요. 근데 둘 다 뭘 빼먹었죠? 파괴를 빼먹었어요. 자, 이게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노력이에요. 여기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벌겠대요. 이상적인 거는 이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노력한 만큼 돈을 더 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노력한 만큼 돈을 더 버나요?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보다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신다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커뮤니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커뮤니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수입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렇다면 메탈리즘은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에서 주연한 메탈리즘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본주의처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당이 올라가요. 그것도 상박하후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반대가 됐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박하게 주고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후하게 주는 상박하후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자, 애터미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월 1억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공산주의처럼 바뀌어요. 자, 상한선까지 가신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수입이 안 올라가니까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보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지금 회장님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회장님? 어디 듣고 계시나? 여러분들 위해서 뛰시겠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 내가 월 1억을 벌기 시작해도 저는 쉬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알리고 다닐 거예요. 자, 여기에 만나면은 공산주의처럼 변해서 이 내가 나한테 올라오는 더 많은 매출들을 제가 더 먹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하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스템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박애라는 거를 애터미에서 구현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애터미 안에서는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교육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이, 가방끈이 길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 있다. 자, 애터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어떻게 해놨냐면요, 입만 벌리면 성공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입을 벌리는데 학위가 필요할까요? 입을 벌리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입을 벌리는데 내가 예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예쁜 사람이 입을 벌리면,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 더 잘 들어줄 수는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성실하게 가서 야, 제네시스를 소나타에 판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열심히 알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애터미를 보고 이 기회를 가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열심히 나가서 전하신 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내 과거 살아왔던 궤적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지질이 못난이었어도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여기 한 2,000명 넘게, 3,000명 가까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자존감이 꽝이었던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꽝, 정말 꽝. 애는 넷이나 낳았는데 뭐 애 낳는 능력으로 치면 뭐 그걸 누가 쳐줘요? 그렇게 나도 돈을 못 버니까요, 제 스스로가, 남들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꽝이 돼요. 어디 가든지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자존감 회복을 했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는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어디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국에 한 열흘 있었고요, 영국에 가기 전에 스페인에 한 3주 있었고요, 스페인 가기 전에 독일에서 한 열흘 있었고요, 독일 가기 전에 멕시코 갔다가 콜롬비아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정말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애터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난 사람이어서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존감 꽝이었어도 이 시스템 덕분에 성공을 했을까요? 시스템 덕분에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려면 이 시스템 안에서만 죽어라고 붙어있으면 돼요. 성실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붙어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회장님이세요. 이 시스템을 만난 여러분들은 너무 행운하세요. 마지막으로 U입니다. 자, PSY Product System U. 간단히 말해서 싸이. 이 세 개가 곱셈이에요. 곱셈. 이 중에 하나라도 꽝이 되면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품이 안 좋아도 여러분 성공하기 힘들어요. 시스템이 안 좋아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저희 시스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품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양 퀄리티가 올라가거나 그 양이 늘어나거나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시스템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엄청 됐어요. 저는 애터미 파크를 짓기 전에는 한국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한 번도 못 나왔었어요. 그 전에 애터미는 못 봤어요. 한국의 애터미는. 근데 미국의 애터미는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애터미 미국 지사의 마케팅 직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 그러면 그 한 명이 원데이 세미나 같은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2010년 5월 달에 시작했는데 2013년 1월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 재심 합력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여러 리더분들이 매달 와주셨어요.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 1월에 원데이 세미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발전했다고 봐요? 안 발전했다고 봐요? 발전했어요. 근데 원데이 세미나, 한국에서 리더분들이 오시는데 원데이 세미나를 다 같이 다닐 직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차에 스피커 싣고 프로젝터 싣고 믹서 싣고 프로젝터 싣고 컴퓨터 싣고 배너 싣고 마이크 싣고 모든 걸 싣고 다니고 리더분이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10개 도시를 매달 도는 걸 한 5년을 했어요.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직원인 줄 알았대요. 저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사업자가 이런 걸 다 하냐고. 저는 한국은 안 가봐서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한국은 안 가봐서 모르는. 근데 한국에서 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무슨 온라인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리더분들이 와줘서 한국은 이렇다 하더라 그러면 그게 다예요. 저는 한국에 나와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본 적이 없고 제가 해야 된 건 일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5년 동안 매달 원데이 세미나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미국도 이제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아직도 사업자들끼리 원데이 세미나 돌리는 데가 많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오늘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제 일생에서. 첫 번째는 저 뭣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리더들 나온 것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회장님이 너 왜 거기 앉아있냐? 그래서 나도 몰랐어요. 원데이가 그날이 처음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또 강사로 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제품도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여러분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되려면 일단 뭐가 되셔야 되냐면 긍정적이셔야 돼요. 자, 내가 긍정적이다. 안 긍정적이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최소 한계율이라는, 최소 긍정률인가? 잊어먹어버렸다. 최소 긍정률이란 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노벨상 타신 분도 계시는데요. 내가 최소한 긍정적이라고 보려면요 3대 1이래요. 3대 1.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3배 이상을 하셔야 그게 최저로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부정적이 해버리면 그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되시는 거예요. 자, 부부끼리는 최소 긍정률이 몇 대 몇일까요? 부부끼리는 5대 1이래요. 최소한.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부정적인 말만 하면은 그거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은 다섯 번 이상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대요. 화목한 부부는 20대 1이래요. 20대 1. 친구끼리도 5대 1이고. 자, 코치가 선수한테 최소 긍정률은 10대 1이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너 왜 이런 걸 이따위로 이거밖에 못하냐라는 말을 한마디 했으면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10가지 이상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다 큰 자식과 어머니 사이에는 몇 대 몇일까요? 100대 1이래요 100대 1. 그리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긍정률은 몇 대 몇일까요? 1000대 1. 잘하시네. 1000대 1이래요 1000대 1.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라 마라 아예 하지 말아라. 긍정적이 되셔야 돼요. 긍정적. 여러분 긍정적이 되시기 위해서는 자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운칠 기삼. 운이 칠이고 기술 재주가 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 좋은 놈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역시 운이 좋아야 돼.
우리가 운칠기삼, 운을 따르려면 운, 행운의 법칙이 있대요. 행운의 법칙. 행운의 법칙이 있는데요. 행운의 법칙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첫 번째 기회를 잡아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몰라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도 거의 자발적으로 간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오셨든지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항상 운이 따른대요. 여러분 오늘 기회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으세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믿어라. 나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애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애텀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나 애텀이 할까 말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10중 8구 안 하게 됩니다. 제네시스라는 걸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제네시스를 소나타에게 판다는데 여러분 탈까 말까? 그러면 야 그거 보나마나 사기다야. 그 얘기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애텀에서 여러분 말 다 듣고 가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가요. 집에 가면은 반드시 뭐라고 나오냐면 그거 사기 아니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남한테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나의 가치를 높여라.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 제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했어요. 한국 사람 세탁소 주인 밑에서 한국 사람끼리 일하는데 영어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 쓸 일 없어요. 미국 산 사람들이 다 영어 쓰는 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줄인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영어 대부분 못 써요. 어렸을 때 이민 왔던 사람이나 부모 따라서 아니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영어를 잘하지 저희 같이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 제대하고 나서 한국 미국 간 사람들은 영어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영어를 계속 공부를 조금씩 했는데 전혀 안 썼어요. 언제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냐면요 애터미에서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할 때 한국말을 안 쓴 사람한테는 애터미를 저는 전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애터미를 봤을 때는 애터미는 외국 사람이 했다 안 했다 한 명도 안 했었어요. 제가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외국 사람들이 애터미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애터미는 한국 사람한테만 전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누가 사업 설명해?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 스폰서들은 다 한국에 계시죠. 제 파트너들은 저만 쳐다보죠. 그때부터 아, 할 수 없다.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냐면요. 매일 성경을 영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영어로 읽으면 제가 영어로 술술술 읽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읽다가 사전 찾다가 읽다가 사전 찾다가 혹시 탁구 쳐보신 분 계세요? 탁구 처음 배우면은 치는 시간이 많을까요? 공주수로 가는 시간이 많을까요? 공 죽다가 치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치는 시간이 많을까요? 공 죽는 시간이 많을까요? 요즘에는 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영어 성경을 읽어도 한두 단어 빼놓고는 이제 다 웬만큼은 다 알아먹어요. 그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언젠가는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사업 설명을 하고 다녀요. 자, 제가 1212일 전에 정확히 1212일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스페니시를 쓰는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스페니시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뭘 했을까요? 스페니쉬를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1212일 됐어요. 오늘까지. 제가 앞으로 지금 잘하지 못해요. 떠듬떠듬하고 엊그제 스페인에서 제가 제 파트너가 제가 영어로 말하는데 그 친구가 스페니쉬로 통역을 하는데 어떤 대목은 통역을 잘못하고 있네 얘가 이제 알아먹어지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스페니쉬로 사업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뭐든지 아무리 사소한가 또 매일매일 해버리면요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애터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입을 벌리는 기술만 있으면 돼요.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다. 애터미도 매일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오늘부터 매일 할 수 있다 없다? 말은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요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기르셔야 돼요. 지루함을 이기셔야 돼요. 매일매일 해요. 처음에 애터미 가입해가지고 처음에 한두 달은 재밌어요. 막 가입하고 물건을 사고 정말 제품 쓰네. 해모임 먹였더니 먹고 좋다고 막 또 재구민 들어오네. 너무너무 신나요. 근데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지나가도 사업자가 안 나와. 그때부터 뭐가 생각이 돼요? 아니 이놈은 그 가입시켜도 이거 사업자가 안 되네. 이제부터 막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사업자 안 나온다고 이제 짜증나. 제가 그 사업자 안 나온다고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사업자 나왔어. 나오니까 이제 막 처음에는 사업자 한 명 나오니까 막 신나. 이제 한쪽은 끝난 것 같아. 또 사업자 나오니까 또 이제 양쪽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조금 가다가 얘네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돈 금방 벌 줄 알고 와가지고 들어왔다가 에이 돈 안 되네 하고 나가요. 꾸준함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내가 파트너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나는 그만둬요? 안 그만둬요? 아무리 누가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그만 안 둔다. 왜? 나는 봤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그만둘 수 없고 저는 매일매일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갖는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미래에 대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A코어라는 거 있죠. A코어. A코어 매일 하시는 분. 와, 거짓말 많이 치시네. 물론 매일 하시겠죠. 근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A코어를 매일 하기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원코어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원코어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하세요. 그 다음엔 그 원코어가 내 몸이 돼요. 그 다음엔 투코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쓰리코어, 포코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세요. 여러분들 누구랑 사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져 버려요. 애터미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늘 같이 다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애터미 성공하게 된다. 근데 애터미에서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떠나게 된다. 매일매일 애터미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매일매일 그분들이랑 열심히 나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요, 불행을 행운으로 바꾼다.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불행 중 다행. 모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필 왜 내가,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불행을 행운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이거 뭐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죠. 무조건 버티세요. 무조건 버티세요. 세 번째로,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자, 처음에 불행 중 다행이다.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은 행운아가 돼요. 행운아가 되면요, 노력 아무리 잘한 사람보다 럭키한 사람, 행운아다는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던, 자존감이 꽝이었던 사람입니다. 애터미에서 제공하는 이 제품을 만나서, 앱솔루트 퀄리티, 앱솔루트 프라이스를 만나서 100% 환불 제도를 해주는, 제네시스 타보고 제네시스를 소나타 가격에 파는데 가장 잘 파는 방법은 뭐예요? 무조건 사예요. 무조건 사. 내 말 믿고 무조건 사. 제네시스를 소나타 가격에 파는데 지금 이게 가격 따지고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서발잡만 열심히 하세요. 서바 발라바 잡사바.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해요. 그리고 시스템, 이 시스템에는 죽어도 나오세요.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센터 미팅에 안 나와도 되는 날이 하나 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다? 본인 재산 날이다. 아, 오늘 안 나오셨구나. 그럼 오늘 돌아가셨겠네? 그 정도, 그 마음으로 이 시스템에 붙어 계셔라. 왜? 여러분들 인생이 바꿔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꿈. 꿈이 있으면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꿈이 있으면요, 아무 때나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애터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다.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꿈꾸고 생생하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따르면요,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임페리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